안녕하세요. 중동 여신 이지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는 지인의 여기 아랍 친구 농장에 왔습니다. 이 농장에 닭도 키우고 오리도 키우고 칠면조도 있고 그렇고요. 여기 개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야채들을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둘러보러 왔습니다. 간만에 이렇게 흙을 밟아보는 것도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제 뒤로 굉장히 닭들이 많아요. 여기 요르단 친구가 여기서 키우는 오리를 한 마리 잡아서 줬습니다. 그래서 오리 요리를 해 먹었는데 오리 요리를 잘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사실은 실패를 했습니다. 너무 질기고 집에서 키운 오리라서 그런지 너무 질겨가지고 먹는데 먹긴 먹었는데 좀 실패를 했습니다. 자, 이 닭들은 무엇을 먹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 아랍 사람들이 먹는 빵 쪼가리도 먹고요. 이렇게 모이도 먹고, 이게 식물, 야채, 잎 같은 것도 얘들이 먹습니다. 자, 여기는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울타리 밖으로 나와버리네. 이 반갑다고 꼬리 치며 멍멍. 여기도 이 개가 새끼를 낳은 것 같습니다. 다섯 마리네요, 다섯 마리. 왕왕! 뇨뇨! 자, 이 주변에는 전부 다 이렇게 올리브 농장입니다. 자, 한여름을 지나와서 이렇게 좀 거친 모습, 황량한 모습이지만요. 이제 봄이 되면 이렇게 장미 화원이 됩니다. 여기가 장미. 지금은 장미들이 다시 이제 겨울이 돼서 시들어져 있는데요. 네, 여기는 이제 올리브 농장입니다. 자, 이렇게 선인장도 있고, 자, 올리브 농장을 지나서 이제 야채 농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무들은 전부 다 올리브 나무입니다. 알룡마나 지트일라엘 마즈라. 자, 이렇게 흙을 밟아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 어떤 야채를 농사짓는지 한번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 야채는요, 이거는 콩입니다. 예, 다행히 이 콩은 어디서나 잘 자라기 때문에 이 아랍 사람들이 콩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 주식인 코브즈 빵하고 이 콩을 갈은 이 헛모즈라는 거 있는데 굉장히 기본적이고 중요한 겁니다. 이 옆에는 이제 무씨를 뿌려놨습니다. 무가 싹이 나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자, 근처에 저기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요. 지금 기도 시간인지 이 확성기에서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자, 여기는 이제 파고요. 파. 예, 이 풀은 막도네스라고 하는데요. 예, 야채 샐러드 할 때 넣습니다. 파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브로콜리입니다. 이 아랍 사람들이 이 브로콜리를 많이 먹습니다. 자, 이건 양배추고요. 이건 빨간색 양배추, 이건 커리플라워. 자, 이건 상추입니다. 이런 종류, 또 이거 아랍 상추. 자, 여러분들 코로나 시국에 잘 드시기 바랍니다. 특히 야채 과일 잘 드시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